아내분을 영어 선생님으로 이제 처음 만나셔서 결혼까지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언제 아, 내 여자다 이런 생각이 딱 드셨어요? 일단은 첫인상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만나는 장소에 이제 제가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5분, 10분 있다가 들어왔는데 영어 배우기 영어 위해서 네네네. 네. 근데 자켓을 이제 입고 왔는데 옷이 컸어요. 옷이 컸고 그 윗도리와 아랫도리 색깔도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 차림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대화를 한 거죠. 근데 그 이렇게 말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진솔한 거죠. 네. 그만큼 순수했어요. 집사람이 이제 막 겁먹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신 거지 두 분이 다. 아이고 참 잘 만났다. 어, 이런 얘기하면 그냥 우리 어머님들이 부러워서 아니, 맞아 부러워. 아니 우리 저기 겁먹하고 소영 형도 앞으로 영어를 한번 배워보는 게 그렇지 나도 지금 그 생각이야. 영어나 일어나 뭐 중국어나 그렇지 아무거나 배운다 하고 중국인은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도 많이 배웠거든요. 아 중국이가요? 근데, 네. 근데 왜 저렇게 이종수 씨처럼 저런 아니 그 진영이 어머님은 아버님과 연애 결혼을 하신 거예요? 중매로? 중매요. 중매요? 아, 중매로. 네. 예전에 뭐 중매 많이 했어요. 네. 그때 딱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 이 사람이구나 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 최진상은 점잖고 사람은 괜찮아 보였는데 네. 다음에 약속을 했는데 나가기가 싫었어요. 아, 왜요? 그냥 막 확 끌어당기는 뭐 그런 게 없으셨구나. 네. 아. 뭔가 내 눈에는 부족해. 뭔가. 그래서 안 나가셨어요? 두 번째?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어? 안 나가셨어요? 네. 어머. 근데 그 후로 얼마나 후에 지나서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인데 왜 안 나왔냐고. 지났는데. 네.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고. 아. 그래서 연결이 된 거예요. 야, 그 독특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만나셨는데. 네, 이제 좀 거닐었죠. 네, 거닐고. 자기하고 결혼하면 어쩌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날이요? 네, 손을 딱 잡더만. 아, 두 번째. 이렇게 처음으로. 어머, 대단하다. 다짜고짜 전화하셔서. 네. 오늘 했는데 왜 안 나왔냐고 하시면서 나오자마자 손을 잡고 거닐면서 좀 가다가 그래야 돼 남자는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마음에 들으셨구만 박력 있네 예, 그렇죠 박력 있네 이런 느낌이 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 잡히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